핸드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2018년 새로운 첫 영상이죠. 네, 먼저 제가 새해 인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17년도에 처음 색소폰 학교 유튜브가 이제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많이 주셔서 지금 이제 구독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의 구독자 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영상을 더 많이 찍을 수 있었고 또 이제 영상도 100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18년도에는 제 목표는 200개 넘게 또 영상을 만들고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를 시작으로 우리 저번에 비브라토에 대한 강의를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들어주셨는데 비브라토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기술인데 제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 강의를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비브라토 강의 하나가 올라갔고 이제 비브라토 강의가 하나 더 이제 오늘 이제 영상이 이거가 두 번째 영상이고 앞으로 3편, 4편, 5편 이렇게 다섯 강의로 이루어질 거고요. 또 다양한 또 6편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딱히 또 강의하다 보면서 조금 뭐야 되냐 내용이 바뀌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좀 충분히 이해를 조금 해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브라토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며 비브라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비브라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비브라토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두 번째의 키워드는 뭐냐면 비브라토를 하시려면 내가 RM리수를 얼만큼 내가 힘을 빼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RM리수를 요 느낌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호흡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내가 자가 진단을 하고 나서 비브라토를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비브라토가 사실 모든 분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기술 중에 거의 탑3 안에 드는 기술인데요. 왜 비브라토가 어렵냐면 첫 번째로 RM리수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호흡을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호흡에 대한 방향을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울림 있잖아요. 이 파장에 대한 어느 정도 모양을 또 내가 생각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 곡에 이 비브라토를 적용을 하는 거. 사실 내가 그냥 비브라토를 그냥 악기만 끼고 음을 하나만 눌러서 비브라토를 했다. 그 비브라토를 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아 비브라토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만 내가 안 거지 사실 곡에 적용이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곡에 어떻게 적용하나까지 그래서 그 곡에 그 악기를 이 악기에 이 비브라토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가 딱 적당한지 뭐 사실 그거는 정답이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한 곡이 좀 보다는 나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다양한 강의들을 제가 이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의 RM리수인데 비브라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RM리슬로 이 리드를 말아주잖아요. 그래도 원래 악기를 불 때 RM리슬로 이렇게 말아주는데 이거를 물지를 않아요. 물지를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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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RM리슬을 꼭 말아주셔야 돼요. RM2 요거에 RM리슬을 말아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비브라토를 할 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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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씹는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 비브라토, 제가 원하는 비브라토, 이 상행, 위로 이렇게 비브라토를 하는 거 있죠. 이 위로 이렇게 비브라토를 하는 것은 절대로 씹어서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가 시 이렇게 소리를 낼 때 이 위로 시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이 이렇게 소리를 올려요. 그죠? 올리기는 올리는데 내가 올라간 만큼 그 이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올라간 만큼 밑에는 그의 이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 비브라토는 그 당일날에도 해요. 어떤 비브라토가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버려요. 이런 비브라토는 당장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건 곡에 당기 적용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비브라토를 했어요. 그쵸? 뭐 이게 틀렸습니다. 이거 아니고 무조건 다른 게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비브라토는 음정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음정이. 혹시나 내가 이게 메트로놈이라고, 아니 메트로놈이 아니라 튜너. 음정을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를 메트로놈을 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내가 C라는 음을 불렀다 했을 때 이 튜너가 이렇게 딱 있으면 비브라토를 치잖아요. 그러면 아주 아주 조금만 왔다 갔다 거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요. 따른 이게 무슨 음인지를 얘가 못 잡아요. 그러면 그건 비브라토가 아니라 음정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렇게 음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요번 강의의 이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니까 이거 잘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아래 미수를 내가 소리를 쭉 불잖아요. 시를 불렀을 때를 숫자 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시라고 불렀을 때. 그냥 시. 를 불렀을 때 그거에 대한 숫자를 그냥 0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할게요. 그러면 음정이 이 호흡이 더 나가게 되면 숫자가 0에서 한 20 정도 올라가. 20. 우 하고 내가 호흡도 넣어주고 아랫니스도 약간 내가 씹어줬어요. 그쵸, 아랫입술로. 근데 이 아랫입술에 원래 힘이 좋던 사람은 음정이 안 변해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소리가 안 변해요.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랫입술에 내가 힘을 빼고 오셔야 돼. 입에 이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비브라토를 하려고 하니까 음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팍팍 내려갔다 이런 비브라토만 찾는 거예요. 왜냐?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네. 비브라토는 단순히 그 기술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내가 곡을 연주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일 뿐이에요. 맞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남들이 듣기에는 좋다고 생각이 들까요, 과연? 그거를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어려워요. 비브라토는 어렵고, 그냥 쉽게 이거를 그냥 우습게, 간단하게, 항상 해왔던 것처럼 대충 여겼다가는, 지금 원래 이쁜 소리를 갖고 있었던 걸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게 비브라토예요. 그러니까 비브라토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기초를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고,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비브라토를 시작해서는 안 돼요. 그냥 이쁜 그냥 소리 쭉쭉 내고 그냥 비브라토 없는 그 음악이 더 아름답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2탄에서 짚으셔야 될 거가 뭐냐, 내가 과연 비브라토로 소리를 냈는데, 자, 시 그냥 우리 악기 시 있잖아요. 시를 쭉 불렀어요. 시 그냥 불렀을 때를 0이라고 합시다. 이것보다 내가 더 올라가서 음이 바뀌는가. 둘째로, 그걸 내가 모르겠다 싶으면 튜너로 내가 약간 움직이는가, 위로. 이 음정이 조금 올라가는가, 조금. 올라가는가, 그거에 대한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로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나는 변화를 했다 생각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변화를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들은 안 들리면 그 비브라토가 아니라, 나 혼자 비브라토예요. 비브라토가 아니야, 그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 강의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RN 이슬로 0이었을 때 내가 20 정도 올라갔어요. 요거 내가 소리 날 수 있나?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입에 힘을 엄청 많이 줬고 그거 하다가 삑사리가 단 한 번이라도 났어도 내가 입에 그만큼 힘을 많이 줬던 사람인 거고 애초에 비브라토를 줄 수 있는 안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절대 비브라토 어렵게 쉽지 않습니다. 독학으로 하시는 분도 더 힘들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 캐치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핸드폰 우리 어플 많잖아요. 튜너기 아니면 그냥 하나 사세요. 하나 사셔가지고 튜너기 딱 갖다 보면 답에 갖다 넣어놓고 내가 음정이 C 딱 불렀을 때 아 여기 오케이 요 정도 눈금이구나 했을 때 거기를 숫자 0으로 기준을 잡으셨을 때 얘를 20 정도로 얘가 20 뭐 10 이렇게 내가 아 이것보다 내가 조금 내가 올라갔네 아랫니슬로 요 리드를 살짝 내가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줬는데 음정이 바뀌었네 근데 어떤 사람들 그 너무 깡 눌러가지고 이렇게 다쳐버려요. 그건 내가 뭐냐면 아랫니슬의 컨트롤이 아직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부터 하셔야 되니? 롱톤부터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강의의 포인트는 내가 지금 이 C를 딱 불렀을 때 그거에 대한 숫자가 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거기에서 내가 호흡을 더 많이 주고 그리고 내가 아랫니슬을 살짝 내가 여기에 대한 충격을 줬을 때 음정이 약간 올라가나 그게 올라간다 그것까지만 되면 그분들은 비브라토를 할 수 있는 무언가 그 뭐야 되네 약간의 그 낌새가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라는 게 조금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죽어라도 안 되고 삑삑거리고 내가 답답하고 뭔가 내가 막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뭐부터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다시 넥부터 불고 다시 롱톤부터 하시고 그래서 내가 입에 힘을 푼 상태에서 비브라토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비브라토를 한다 해서 나도 비브라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웃어요. 제 따라하네. 근데 우리가 그런 뭔가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색소폰을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괜찮아요. 다시 한번 롱톤 해갖고 아 내가 입에 힘이 왜 이게 안 들어갔나 저도 지금 우리 색소폰 학교 강의 보시면 입에 힘 빼는 방법 어떻게 하면 소리가 시원하게 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강의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색소폰 학교 들어가 보시면 강의 목록에 한 4, 50개 되는 강의 목록 쫙 보셔서 기초 부분 영상 있잖아요. 그런 거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자가 진단 하신다면 오시면 확실히 수업에 대해서 그게 될 거고 꼭 비브라토 1편 꼭 보셔야 되고요. 비브라토 1편 꼭 보시고 그 다음에 2편 순차적으로 봐야 돼요. 중간에 갑자기 3편, 4편 이런 거 절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계속 하세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해요? 그러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다 댓글에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맞던데 저렇게 하면 맞던데 그거는 뭔가 이제 자기를 과시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곧 진리다. 뭐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비브라토를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지 비브라토가 맞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 3편 때는 비브라토 3편 때는 뭐 할 거냐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럼 오케이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뭐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에 대한 걸 3편 때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3편이 올라오려면 선생님들이 꼭 이 색소폰 학교를 구독을 하셔야 돼요. 구독하기 밑에 우리 색소폰 학교 밑에 보면 구독 이렇게 있어요. 그걸 꼭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올라오면 메시지가 탕 가요. 비브라토 3탄 강의 들어왔다. 그러면 봐요. 그런데 그걸 안 눌러놓고서 그냥 아무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언제 올라온 거야? 이거 어디서 찾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꼭 여기 색소폰 학교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를 안 누르시면 이 강의를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구독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구독한다 해서 돈을 선생님한테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강의를 꼭 보신 분들은 꼭 구독하기를 누르시고
또 이게 아, 참 강의가 좋았다 뭐 되게 만족하신다 그럼 좋아요도 하나 눌러주시고 그래야지 이 강의가 이 강의의 이 후속편들이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구독하기 꼭 많이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